오늘의 영상 시작 전에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뒷부분에도 나오는 내용이지만 오늘은 물가에 대해서 다루는데 한국과 중국의 임금 격차를 고려해서 물가를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중국의 최저임금이 공개되었습니다. 중국은 미국처럼 도시에 따라 최저임금이 다른데요. 가장 높은 상하이의 월 최저임금은 2,692위안으로 한화로 49만 4,610원입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광시성의 월 최저임금은 1,810위안으로 한화로 33만 2,804원입니다. 그리고 이 최저임금이 중국인들 대부분 실질적인 임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 중국인들의 직업을 두 개는 기본이고 사람에 따라서는 네 개까지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중국인들도 온라인상에서는 한국인들에게 수박이나 돼지고기를 못 먹는다고 조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最近的上海物价居高不下，快让人活不下去了。青菜7元一斤，铁棍山药13元一斤，韭菜5元一斤，西红柿5元一斤，土豆3.5元一斤，红薯4元一斤，连最不值钱的水萝卜也上涨至2元一斤。 하지만 현재 중국의 현실은 우리가 언론이나 대형 미디어를 통해 들리던 소식보다 더 충격적입니다. 밖에 나가 외식을 하려고 하면 본인이 받는 급여에 비해 엄청난 돈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现在早餐真是贵呀，这个大饼啥也不加，要7块钱，一张简单的手抓饼配个蛋10块钱，10块还是9块我忘记了。我记得早两年也就3、4块钱呀，是我记错了？关键是打工人的工资涨幅远远不及早餐的涨幅。深圳是一年比一年不好混了，今年的房租呢都已经涨到了1500单间，而且采光也不怎么样，重点的是这边周围的餐饮一份快餐就是都20块钱起步了，没有20块钱它是吃不饱的。牛肉果条的话，16块钱的肉很少，基本上20块钱才管饱。 이후로 제가 보여드리는 영상을 보시고 한국이랑 물가가 크게 차이가 없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200만원대인 대한민국과 최저임금이 40만원대인 중국의 물가는 받는 급여 대비 생각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참고로 이곳은 관광지나 놀이동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인형이 엄청나게 인기가 있거나 한 인형도 아닌데 가격이 639위안으로 한화 12만원에 가깝습니다. 이 크루아산 4개에 3,600원입니다. 저렴하지 않으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한 개의 크기가 엄지손톱만 합니다. 당나귀 조림도 4개에 한화로 약 6,700원, 심지어 한국으로 따지면 휴게소 우동인 달팽이 국수도 한화로 약 8,500원입니다. 여기에 토핑을 추가한다면 한 개당 2,000원이라고 하네요. 5块一根的辣条，15一个的迷你华夫，它怎么那么像边角料啊？18一粒的小蛋糕，真的是一粒；32一个的葱油饼，55一杯的喷香水，这真的要报警啊！ 이렇다 보니 젊은이들이 도시에서 버티질 못하고 대학교만 졸업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농사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시진핑 주석은 청년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 고난을 헤쳐나가라 명령하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도시에서는 이 많은 인구를 감당할 경제적, 사회적 시스템이 받쳐주질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시골로 돌아가지 않는 중국 청년들 앞에는 크게 두 가지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째, 3~4개 이상의 직업을 가지고 단어 그대로 온종일 일만 하게 되거나, 둘째, 음식을 주워 먹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중국인들을 중국에서는 쓴 음식을 먹는 사람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제대로 보여드리지 못해 죄송하지만 양해 부탁합니다. 음식을 구하지 못한 중국인들은 쓰레기장을 뒤지거나 음식점에서 남은 음식을 먹기 위해 식당가를 배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공원에는 한낮에도 길거리에 누워서 시간을 보내는 청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돈을 벌 수는 없고 그렇다고 움직이자니 허기가 져서 누워있기만 하는 겁니다. 며칠을 누워있다가 운이 좋아서 공공 일자리라도 구하면 하루 일당 100위안, 한화로 대략 18,000원을 벌어서 며칠을 버티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다음 한 끼를 언제 먹을 수 있게 될지 모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기 이 청년은 현지 TV에 나와서 중국의 청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인력시장에 나가도 경력이 높은 장년층을 주로 뽑기 때문에 청년층이 일자리를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도 높은 물가에 대해 불평을 하게 되며 친정부 중국인들이 그에 대해 사적 제재를 하고 있는데요. 인터넷에서 평론가로 유명한 한 중국인은 칭다오에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먹은 작은 만두 하나가 2위 아니나 한다며 라이브 방송에서 불평했는데요. 그의 방송을 보던 몇몇 중국인들이 몰려와서 그를 폭행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유는 국가를 비난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당장에 먹을 음식이 없다고 해도 국가를 비판하는 듯한 발언에 대해서는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국에서 높은 물가에 낮은 임금에 허덕이고 있는 중국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예전에는 이런 사람들을 경멸했는데 일하고 일정 나이가 되면 젊은이들과의 경쟁을 걱정해야 합니다. 중국 사회는 항상 경쟁이 심했습니다. 좋은 삶을 살 생각은 못한다. 그저 살아남는 게 전부이다. 가끔 사람이 붐비는 거리에 섰을 때 저 높은 건물들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늘 든다. 담배값은 평균 30%가 올랐고 이제 12년 이하 담배는 거의 없습니다. 누가 큰 수박을 좋아하게 만들었나요? 여름이 와서 수박이 커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설날 기간에는 일부 채소나의 선물의 가격이 미국 달러 가격과 같아진다. 얼마 전 뉴스에서 가격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뉴스에서 나오는 말을 무조건 반대로 생각하면 문제가 될 게 없다. 월급이 오르든 말든 인플레이션은 멈추지 않고 물가 상승도 멈추지 않는다. 그러니 월급을 투자해 금액을 늘릴 수밖에 없다. 손실을 최대한 최소화하는 방법밖에 없다. 올해는 각계각층에서 임금을 억제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물가는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식료품을 살 때 빵과 기타 품목의 가격이 2주마다 바뀌는 것을 보니 어이가 없습니다. 실제로 2024년 새해를 맞이해 지역 야시장을 방문한 중국인들이 마라탕 1인분을 106위안에 판매하는 모습을 발견해서 중국 전역이 떠들썩했습니다. 오죽하면 당시 판매상과 손님들 간의 다툼까지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마저도 이전에 판매하던 양보다 절반도 안 되는 양이어서 중국의 물가가 이렇게까지 높아졌느냐며 말 그대로 난리가 났습니다. 대부분이 채소이고 조금 있는 고기도 대놓고 지방 덩어리만 넣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제가 이전에 업로드한 영상처럼 미국에 불법 이민을 하거나 가까운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한 달만 일하면 중국에서 6개월 일한 만큼의 금액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중국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한국으로 넘어오는 중국 청년들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댓글로 의견 공유 부탁합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에 공유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